안녕하세요. 꽃대신의 유화정 무당입니다. 원래 동지 때 있잖아요. 동지 때는 왜 팥죽을 먹을까요? 동지. 우리가 동지는 뭐로, 저기 동지 팥죽은 뭐로? 팥으로 만들잖아. 네. 팥은 여러 가지를 뜻해요. 잡기. 쓸 때도 팥. 그렇죠, 막팥 뿌리고. 그리고 또 부정이 될 때도 팥. 뭐 부정이 뭐야? 뭐 피부정, 애기 낳다가 아니면 뭐 집에 상문 부정. 흔히들 아는 거. 상갓집 갔다 온 거. 병마 부정, 인간 부정. 뭐 이런 부정이 많이 꼈을 때또 팥으로도 해요. 동법 잡을 때도 팥으로도 많이 하고. 근데 이제 해년이 바뀌잖아요. 우리가 이제 섣달, 동짓달, 이제 동짓달이 먼저고 섣달이거든, 마지막 달에는. 섣달은 뭐냐? 썩은 달이야. 그 해는 이 새싹, 뭐가 새로 시작할 수가 없는 달이야. 그래서 썩은 달에는 보통 아무것도 안 해.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썩은 달에도 막 운들을 미리 받더라고. 근데 동짓달, 내년을 기약해서 미리 막는 거야. 안 좋은 액을 정화시키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지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, 우리 명절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죠. 명절 때는 다 쉬잖아. 그렇죠. 연말 연시 지나면 명절 때는 휴가도 많이 주잖아. 동짓날도 휴가 많이 줘야 돼. 근데 대명절이에요, 동짓날도. 올해는 동지가 보니까 좀 일러요. 올해는. 그래서 시간이 오전 7시 22분인가 3분인가 그래.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좀 수고스럽게, 또 이제 요즘 뭐 인터넷 레시피들도 많잖아. 젊은 아가씨들 음식 솜씨 없는 사람들 해도 돼. 쉬워. 그래서 팥죽을 좀 써서 기해년에 누구나 할수 있어.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거야. 그렇죠. 남자도 뭐할수 무당문, 있어요. 남자도 할수 있고 뭐다할수 있어.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. 요즘은 남자들이 주방을 더잘 들어가야지 좀 편하게 살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은 동지 팥죽을 저기 뭐야 동짓날 써서 신령님한테도 바치고 집안에다가 다 놔. 그리고 다 걷어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걷어갖고 이제 다 칼로 다 이렇게 해서 집안에 기둥 같은 데다 쳐. 이렇게 탁탁탁탁 쳐. 팥죽으로 탁. 그 팥, 우리 칼 있잖아요. 칼. 칼 끝으로, 이제 칼이 있잖아요. 이렇게. 칼 끝으로 팥죽을 갖고 탁탁 다 쳐. 내가. 이렇게. 탁탁. 이게 칼 끝이잖아. 그러면 이제 문 밖에,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치고 나와. 애군을 치는 거야. 라고 치고 나와갖고 문 밖에서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 좀 머리를 둘러내고,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밖에 나와서 툭툭 쳐고 현관에서 탁 이렇게 던져. 그리고 던져보면 칼끝이 나가잖아. 그렇게 해서 집안에 액을 맞는 거야. 동지 팥죽이 액을 맞는 거야. 그래서 집안에 운기, 나쁜 애. 또 우리가 사람도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, 무당들은요. 무슨, 뭐, 동지 때뭐 해야 되고, 뭐, 칠석 때뭐 해야 되고,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. 근데, 우리가 세수 한 번만 해요? 1년 내내 한 번만 해요? 아니죠.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되잖아, 의뢰, 이빨 닦고, 응? 그런 것처럼, 우리가 그 해, 안 좋은 액을 물리기 위해서, 그동안에 쌓였던 거를 퇴치하는 거야. 그러니까,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,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으니까, 이렇게 해서, 칼끝을 이렇게 문 밖에 던져요. 그래서 칼이 잘 나가면 액이 그냥 곧바로 나간 거야. 근데 칼이 안 나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둘러든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해. 그래갖고 무당들이 가면 돈 줘야 되잖아. 응? 그러니까 본인네들이 그냥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해서 이제 아프지 말자고. 기해년에 아프지 말고 병만 안 앓고 이러자고 동지 팥죽을 먹고 정화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방마다 좀 놓으시고
조항에다도 싱크대 있는 데다도 놓으시고 뭐 보일러 있으면 보일러 통에도 놓으시고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에도 놓으시고 컵종이 있잖아 컵. 네. 컵종에다가 다 하나씩 놔갖고 그건 뭐 또 뭐 걷어서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네. 버리지 마시고 음식이잖아. 네. 그러니까 다 위에만 이렇게 조금 저기해서 이렇게 고시래하고 먹어도 하등에 관계없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다 이렇게 뜨끔하다 넣어서 동지 팥죽 꼭 써서 이번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서 내년에 기해년에는 나라 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우니까 조금씩 회복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잘 살아야지 우리가 미리 비 오면은 우리가 저게 뭐야 비가 많이 장마철에 오려면 우리가 대비하잖아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동지팥 쪽으로 대비하는 거야. 네.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달에는 동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동지팥 쪽 써서 드시고 정화도 시키고 병마도 퇴치하고 잡귀도 퇴치해서 맑은 정신으로 돈들 많이 벌고 재수 운기 많이 받아가서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